금속에서 나는 비린내는 사실 금속 냄새가 아닙니다. 금속 자체는 기화가 거의 되지 않으며 기화가 되더라도 후각수용기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동전이나 금속에서 흔히 나는 비린내는 우리가 물체를 만졌을 때 금속에 묻은 인체의 분비물 냄새로 인체 분비물이 금속에 다 변형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손에 있는 피지나 피부 기름이 금속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1·3·1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철과 같은 금속과 상호작용하여 비린내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에서도 금속에서 나는 비린내를 맡을 수 있는데 피에 철분이 높을수록 비린내가 심하다고 합니다.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